자,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는 322페이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파트를 보도록 하죠. 이 도시개발사업 수용 사용 방식을 가지고 한다. 라고 할 때에 이 사업 시행 절차상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때 이 계획 내용에다가 사업 시행 방식도 정해서 고시를 해 주지 이렇게. 이때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사용 방식을 가지고 한다 라고 한다면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 등을 정해서 세세한 목록, 세부 목록까지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해서 고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고시. 그리고 이 시행자도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누가 들어가서 한다라고 시행자도 정해주죠. 뭐 그자가 공공시행자일 수도 있고요. 공공시행자 하면 국지전공이 있죠. 또 민간 시행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총 12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만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수용 방식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일단 조합은 절대 아니죠. 도시개발조합은 일단 배제가 됐죠. 왜? 도시개발조합이라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야 될 때만 바로 등장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한다 그때는 조합은 배제가 돼요. 그리고 공동출자법이 나올 수 있죠. 그래, 이렇게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그러면 이 고시로부터 이 시행자란 자는 법정된 기간 내에 실시 계획을 작성해가지고요,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인가 고시를 받죠. 이렇게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착수하죠. 착수를 할 때 2년에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면 시행자 변경당하니까요. 착수를 하게 되었는데 사업장이 수용 방식했다. 그런 도시개발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 시행자란 자들은 이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하자마자 법적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이 시행자이면 다 수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행자 중에 이 민간 시행자 있죠. 민간 시행자라면 수용은 할 수 있는데 수용을 하려면 추가 동의요건이 필요하다. 어떤 동의요건이 필요하냐.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이렇게 3도 나눕시다. 1, 2, 3로 나눴다 그러면 이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을 자기가 소유해야 돼요.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를 할 것 하고 이 안에 땅 주인이 8명 있다 그러면 8명 중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죠. 하나, 둘, 셋, 넷. 8명 중
4명의 동의를 얻으면 2분의 1 이상 되죠. 이때 동의를 해줬던 자들은 다음에 땅값 주면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친구겠죠. 근데 이 자들이 끝까지 동의서 안 줬다 하면 이 자들 것만 그 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공시행자는 수용할 때 그런 동의도 필요 없어요. 일단 좋게 협의 양도를 해서 받아가지고 땅값 주고 소유권 넘겨봤지만 바로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 바로 이 공공시행자는 이 동의 필요 없이 바로 수용을 하면 됩니다. 이거 꼭 아시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사봤는데 그때 시행자라면 다 도시발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민간시행자가 수용을 하려면 동요권이 필요하다. 민간시행자만 동요권을 요구한다. 공공시행자인 국정원 동의 필요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때 민간시행자는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면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입니다. 동시요건입니다. 하고, 하거나 하면 틀려요. 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수용을 할 때 적용하자는 법이 공치법 있죠. 그래서 이때도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과 보상을 하면 되는데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여기에서 두고 있죠. 공치법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들 사업 인정 및 고시를 통해서 수용권을 부여받지만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토지의 세 목 고시가 있었다. 그럼 이때 수용권이 발동되니까 공치법상 수용권을 발동받는 절차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상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본다.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토지의 세목 목록 고시가 있는데 그때지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 그럼 틀립니다.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 아니라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국토개발법을 공부할 때 도시군계획 시설 사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에도 그 시행자들 그 사업이란 토지 등의 수용을 인정하는데 그때 시행자들은 이 국토개법상 어떠한 그 사업 시행 절차상 그 절차만 끝나면 수용권이 부여됐던가 거기서는 실시계 고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이 그 시행자에게 부여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건다 그랬습니다. 국토개법은 실시계 고시했는 때인데 도시개발법은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다.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이든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는 때다. 이걸 꼭 구분하실 것.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도록되어 있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되어 있다. 이런 두 가지 특별한 규정을 제하고는 공치법을 준용해서 수용과 보상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323페이지, 323페이지 보면 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시행자들,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땅값을 처리할 때게요 좋게 협의 매수 들어간다. 협의 매수할 때게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나 땅값 현금으로 다 받고 나가면 좀 그러니까 일부는 땅값 주시고요 매수금 주시고 일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행자께서 도시개발사업 다 해가지고 조성한 토지를 주시든 아파트면 아파트가 건축물 주든 이런 걸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로 원하면 말이죠.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증서를 줄 수 있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토지
상환 채권 하죠. 이 너무 기니까 토지 건축물 상환 채권 하면 너무 기니까 토지 상환 채권 하죠.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토지 상환 채권에서 알아둘 것. 야, 이거 누가 발행하느냐? 뭐 시행자이면 다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수용 3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시행자라면 다 발행할 수 있다. 발행자 아시고. 그런데 이 시행자 중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 있잖아요. 공공시행자는 발행할 때 보증 필요 없지만 민간시행자는 보증을 꼭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이 차이점 아시고.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 분양해야 할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발행할 때에 발행계획서 짜가지고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 지정권자 본인이 발행자면 자기들 승인 안 받고 발행하죠. 그리고 발행할 때는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한다. 무기명 안 된다. 그리고 발행에 따른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그리고 이 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다. 중요하고. 이전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 자는 명의 변경을 확실해야 된다. 그래, 권리를 주장하려면 명의 변경을 확실한데, 이 발행했던 시행자한테 가서 토지 상환 채권 원장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록하고요. 이 채권 증세도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야 발행자 제3자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이 시행자는 언제 상환을 했냐? 도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니까 다 끝나고 나서 주면 되죠. 그때 상환할 때 이 토지 상환 채권 가지고 오세요 해서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면 된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훌륭. 자, 그 다음에 이 324페이지를 보기 전에 이 토지 상환 채권 옆에다가요. 339페이지 도시개발 채권과 비교 이렇게 써놔요. 그래, 두 개를 묶어서 출제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출제하기도 하니까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잘 비교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39페이지 미리 가서 좀 보고 올까요? 339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 채권이 나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꼭 시험에 나온다. 1번부터 12번까지 하나도 버릴 것 없다. 이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시도의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다. 뭐 하려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어. 발행할 때에는 발행에 따른 총액, 상환 방법 이런 건을 가지고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되냐? 행정안전부장 중요합니다. 발행할 때는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 전자등록 발행 두 가지 있고 구분. 그리고 이 발행을 하게 될 때 상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에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꼭 봐주시고. 소멸시효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꼭 암기.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과 달리 미분무자가 있죠, 이거. 미분무자가 누구냐?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를 받은 자. 이 공공시행자하고 공사의 도급계획을 체결한 자, 민간시행자로서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이 자들은 이 채권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사야 할 자가 안 자가 샀다. 그러면 중도에 상환을 해줘요. 초과해서 샀다. 그러면 초과분은 상환 조치를 해줍니다. 자기의 그 책임 없이 허가 받은 거, 인가 받은 거, 도급계획 취소했다. 그때도 상환 조치합니다. 봐두시고요. 그래, 이 도시개발 채권은 잘 좀 봐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매입필증, 우리가 이 도시발전권을 사잖아요? 사가지고 바로 토지 행질변경 허가를 신청한다 그러면 허가 신청서에 따라 처음부터 내야 돼요. 내면 허가 내주는 그 관청에서는 그걸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몇 년 동안 보아야 되냐? 11번. 5년간 보관한다. 이 정도는 봐주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323패로 오셔가지고, 이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반하는 시행자들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무슨 돈? 보상금하고요. 공사비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 법에서는 야, 자금이 허덕이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 도시개발사업 할 때 그 원형지를 공급해서 팔아먹어도 돼요. 원형지 공급도 되고요. 또 조성된 토지를 분양해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때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다라고 허용합니다. 이걸 선수금이라 하죠. 미리 선, 받을 수, 동금 해서 선수금을 수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때 이 민간 시행자라는 자들이 선수금을 끌어다 쓰려고 한다. 그때는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공사가 10% 이상 진척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거 봐주세요.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원형지를 공급해 나간다. 시행자가요. 이 도시발전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시행자가 일단 보상처리하고 소유권 다 넘겨봤죠. 그러면 시행자 것이 되죠.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도 하지 않고 논바 야산을 잘라서 팔아먹는다. 이게 원형지라 알죠.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여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 토지를 원형지인데 원형지 공급도 가능합니다. 원형지를 공급하면 그걸 받아갔던 자들은 싸게 받아가는 격이 되죠. 이때 원형지를 누가 공급해 나갈 수 있냐? 시행자 공급해 나갈 수 있는데 공급할 때는 마음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지정권자한테 먼저 승인 받을 것. 그리고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들이 1, 2, 3으로 나눠서 3분의 1만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 3분의 1만 원형지로 공급을 허용받는다. 꼭 암기하시고. 그래, 원형지 세자니까 3분의 1 꼭 암기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원형 개발자는 국지공하고 공장 학교비로 직접 사용을 하는 자 받으시고. 필요 꼭 받으시고. 원형지를 공급받았던 자 바로 팔아먹으면 안 된다. 10년 이내 범위에서 매각을 제한받는데, 다만 누가 원형지를 공급받게 되면 바로 팔아먹어야 되냐? 국지. 국가하고 지자체는 원형지 매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가로 3번. 이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바로 국지공 중에서 선정한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해요. 국가가 지자체가 사겠다 그러면 와 사세요. 계약서 씁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라. 근데 학교부지 공장부로 직접 이용을 하려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 선정한다. 그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이에 상 입찰되면 수의계약 이렇게 좀 봐주시고, 원형지 공급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본을 통해서 감정가를 딱 매겨요. 감정가를 매기는데 이 안에 시행자가 좀 공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반서 넣어놨다 이렇게. 이거 할 때에 공사비가 50억 들어왔다 그러면 감정가에 있다 이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거 꼭 봐주시고. 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을 보시면 이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자가요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해서 다 끝냈습니다. 끝냈다면 공사가 마무리됐다. 공사건은 이걸 조성된 토의를 하죠. 조성된 토의를 공유해서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시행자가. 그때는 일단 중공사 받아야 되겠죠. 지정권자한테 중공사 받고 공급을 해 나가는데, 공급할 때는 일단 가격을 싹 매겨요. 이 매길 때는 감정평가 법인을 동원해서 감정가격을 매깁니다. 이때 감정가를 기준해서 그걸 최저가로 설정하고 바로 경쟁 입찰, 그 다음에 추천 방법, 수익약 방법으로 분양해서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토지를 공급받아가지고 공공, 공익성이 강한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먹어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지로 이용을 하는 자에게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팔아도 합법적이냐? 가로 2번 나옵니다. 325페이지 가로 2번 보면은 학교 부지, 폐기물 처리설 부지, 공공청사 부지, 특히 무료의 사회복지설 부지, 유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유료가 아니고 무료의 사회복지설, 공장,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임대택 건설을 위한 그 부지, 이런 부지로 팔아물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팔아물 된다. 이 정도 보시고요. 특히 마지막에 그 국지공 같은 공공시행자에게 임대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꼭 정해야 된다. 이거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아까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꼭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팔아먹으라 이렇게 규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꼼꼼히 읽어두실 것. 이 시행자가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 나갈 때는 조성 토지 공급계획을 짜가지고 이걸 공급계획을 짜서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은 다음에 공급을 합니다. 시행자는 이 기반시설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을 파는데 네 가지 용지로 팔아물 때는 추천 방법을 통해서 분양할 수 있다. 네 가지를 받으셔야 돼. 이 안에 조성된 토지 중 330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단독택 용으로 판다. 이건 추천 방법. 그 다음에 공공택지로 판다, 공장료로 판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건성지 임대택용으로 판다. 그때는 추천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암기. 추천방법. 특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다. 그때도 추천방법에 의해서 팔아먹으면 된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 시행자 일로 오세요. 땅 살 사람 해서 계약 써서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부정을 수가 많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이러이러한 사유의 땅만 수의계약으로 분양해서 팔아먹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걸 읽어두십시오. 학교용지, 공정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그런 공유를 국가지자한테 공급한다.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준다. 경쟁입찰 추천모 결과 이해상 유찰됐다. 4번도 읽어두실 거. 2번도 읽어두실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11절. 11절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봐두세요. 이 도시개발법상 각종 동의요건 있죠? 동의요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짝짓기서 알아두실 거. 1번, 2번, 3번, 4번 다 했던 것이죠. 5번은 참고용이고요. 6번 꼭 봐주실 거. 토지 소유자가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나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라고 토지 소유자 신청하라. 바로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꼭 얻어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지. 임차권자가 동의서 주지 않으면 환지 지정해서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 328페이지 보시면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나와 있죠. 지금까지는 수용 방식을 공부했고요. 이제 환지 방식을 보려 하는데 이 수용 방식에서도 한 문제, 환지 방식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환지 방식이 더 양이 많죠. 자, 328페이지 보면은 환지 방식.
도시발사 합성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338조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자, 거기까지가 한목구입니까? 쭉 연결해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발하는 시행자가 있다. 주로 시행자 누가 됩니까? 조합, 도시개발자, 그 안에 있는 뭐 토지소자, 이네들이 주로 시행자가 되기도 하죠. 때로 뭐 국가 지자체에 들어서 하기도 하지만 등등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시행자들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장에 들어가 사업한다. 그때는 실시계 고시를 받아가지고 사업에 착수하죠. 그래서 사업에 착수하는 사업장이 있다. 이렇게. 그래, 이 안에 도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죠.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소유권 시행자가 넘겨받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죠. 관할 등기소에 가보면 토지사항 전부증명서 갑구란에 소유권자가 공시되어 있고 을구란에 소유권의 권리, 뭐 저당권 등등이 공시되어 있죠. 그런 등기사항은 그대로 살려놓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뭐 여러 사람 땅이 있는데 A거다 B거다 뭐 C거다 등등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권리는 그대로 보장하고 사업합니다. 다만 공사를 해야 하니까 사용수익은 일시 정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자가 이 사업장을 접수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시행이라는 건 별게 아니죠. 포크로 가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포크로 밀어서 논바닥 이렇게 있다면 다 평탄 잡아서 집을 줄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공공수를 집어듭니다. 도로면 도로 이렇게. 그리고 예쁘게 구역 정리를 하죠. 이렇게. 과거에는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좀 도시발사업으로 바꿨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업 끝냈다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면 지정권자한테 가서 주문을 사왔습니다. 주공검사가 떨어졌다. 그러면 공사할 것 없죠, 이제. 그러면 공사 다 끝났으니까 시행자는 자기 땅 아니죠? 종전토지소재가 땅 환지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 이걸 개발하기에 종전토지가 있다. 개발해서 개발 사업이 끝나가지고 바로 조성된 토지가 나왔다. 이걸 원주인한테 땅을 준다. 바꿔줄 환. 땅 지자. 이걸 환지를 하죠. 이 환지를 주는 처분을 하죠. 이걸 환지 처분을 하죠. 이때 환지 처분할 때 환지. 이 땅을 준다. 바꿔줄 환다. 그때 종전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종전껏 이번에 환지 준다. 그럴 때게 환지 줄 때게요. 땅을 땅으로 준다. 그럴 수도 있고 종전의 땅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때 그 새로운 집합건축물인 구분건축 건축에서 건축물 일부인 구분세금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걸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줄 수 있고
건축물과 땅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건축물하고 땅을 줄 수 있어요. 땅을 땅으로 준다? 이걸 평면한지라 하죠. 땅에 관한 권리, 땅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구분 건축물 건축에서 건축물 일부는 구분 순간 땅에 대한 짐을 묶어 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건물을 세웠죠? 세울 일. 건물이랑 몸체체, 땅, 지, 바깥줄 한, 이걸 입체한지라 하죠. 그래서 이 환지 유형은 두 가지 있죠. 평면한지하고 입체한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평면한지도요, 평면한지도 종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줄 만큼만 줬다. 적정에 줄 수가 있고요. 더 줄 수가 있고요. 적게 줄 수가 있어요. 적정에 줬다. 이걸 적응한지라 하고요. 줄량보다 더 줬다. 이걸 늘려줬으니까 증오한지라 하고요. 줄량보다 더 깨줬다. 이걸 감한지라 하죠. 이 시행령은 환청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환지, 공용환지라고 그래요. 종전 토지소에 동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입찬지 할 때는 반드시 종전 소지라든가 토지소라든가 건축물소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땅을 땅으로 줄 때는 직권하는 거예요. 시행자. 이때 줄 만큼 줄 게 아니라 더 줬다. 그러면 더 줬다면 땅값을 받아가요. 그걸 청산물로써 청산물 내놔라 해서 징수한다 그러죠. 적게 줬다면 청산물 주면 됩니다. 교부 받아가세요 하죠. 이렇게. 이런 청산금 문제가 대두에 쓰는 것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환지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환첨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환첨 공고일 다음 날이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이 청산물 주고받습니다. 징수하고 교부하죠. 이때 환지 처분을 했던 시행자는 등기까지 해줘요. 환지에 대한 등기까지 끝내주죠. 환지첨 공고하고 나서 14일 해줍니다. 그리고 중엄사가 떨어지면 환첨을 60일 해줘야 되죠. 60일. 다만 지정권자 지가 시행했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중엄사 안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이죠. 이렇게 공고했다면 공고로부터 60일 환첨을 해서 줍니다. 이렇게 환지첨을 행하게 한 구청계획을 먼저 짜가지고 개발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걸 환지계획을 하죠. 환지계획. 환지기. 그래, 여러분은 이 환지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중에서 사업을 끝난 다음에 환첨을 한다. 그때 환첨은 반드시 확정이 이미 되어 있는 이 계획도로, 환지 계획도로만 해야 돼요. 환지 계획도로. 그리고 환지 계획 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환지 계획은 누가 짜느냐? 시행자 짜는 거죠. 짠다. 이걸 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 환첨을 행하게 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데 어떤 내용을 꼭 담아야 되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시대. 환지계획 작성 시 포함시킬 내용,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전체적인 환지 설계를 하는 겁니다. 환지 설계. 환지 설계 담고, 두 번째, 필지별로 정확히 이거 누구한테 줄 것이냐? 라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담고, 세 번째, 이 사업장 안에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땅은 어떤 거냐라는 필지별, 권리별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담고, 그리고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환지해서 주는데 시행자가 사업에 들어갈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겁니다. 사업병. 이 사업병에 충당해 쓰세요라고 시행자들이 땅을 바치죠. 그러면 시행자가 그 땅을 받아갑니다.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채비라고 하죠. 채비 명세를 꼭 정해요.
그리고 이 채비지에 이런 땅들 있죠. 도로, 이런 거 만들어야 되죠. 또 공원도 만들어. 이런 것들을 공공설 용지로 합니다. 이런 용지로 쓰게 해서 종전 토지세에게 주지 않고 보류시키죠. 이 땅을 다 보류질 하여. 그래야 채비명세에 보류행세를 정확히 정합니다. 그리고 이 입천지를 계획하게 됐다. 입천지 신청을 받아서 여기다 구분건축물 건축해서 입천지를 하게 되었다면, 입천지를 하게 되었다면 입체한지와 관련된 내용도 꼭 환적이 담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도 담아요. 입천지를 계획했다면 건축계획도 환적이 담습니다. 다만 이 청산금 결정은요, 청산금 결정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환점, 증환지, 감환지 처분, 증환지 처분, 감환지 처분, 이렇게 이걸 할 때에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청산금을 결정합니다. 얼마 내놔야 됩니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할 때에 청산금을 결정함으로, 이 청산금 결정 내역은 환지계획 내역에 따라 절대 포함한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내용을 잘 써놨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중 사용 수익을 정지 당함으로 말미암아 생존권의 위협을 당할 소재가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시행자가요, 임의적 판단을 통해서 미리 그 땅을 이렇게 표시해서 임시로 가서 에이더, 임시로 가서 여기 평지인데 여기 가서 임시로 사용 수익을 행사해라 라는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어요. 임시로. 그걸 환지, 예정지, 지정조치라 하죠. 만약 종전 토지에 A건데 A에게 환지 예정으로 지정해주려고 한다. 근데 그 속에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다면 임차권자의 부분도 찍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환지 예정 지정은 꼭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의적이에요. 환지 예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니까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필수 포함 내용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환지 예정 지정은 환지 계획 내용에 필수 포함이 절대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꼭 포함시킬 내용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고 6번까지 보시고 밑에 별표 보시고 나머지 통과하시고요. 넘어가서 보면 환지계획 작성기준이 나와있죠. 환지계획 작성기준에서 원칙은 적응 환지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적정한 환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7가지를 고려하죠. 이지면 토지로만 꼭 봐주시고, 그때 토질이지 토지 형태가 아니다.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을 짤 때에는 하나의 환지계획 구역 안에서는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 설계합니다. 이 환지 설계할 때에 설계 방식이 두 개 있어요. 면적식이고 평가식이 있는데요. 면적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종전 토지 유치하고 면적을 해서 환지를 정해주는 것이고, 평가식은 종전의 토지의 또 건축물의 가격, 평가액 대비 환지 평가액을 가격을 중시해서 평가를 해서 설계해서 나가는 것이 평가식입니다. 가격, 종전가하고 환지가의 가격을 중시해서 설계하는 것이 평가식이고요.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면적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면적식인데, 대한민국은 평가식을 원초로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 환지계획 안에서는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 설계해야 돼. 평가식은 평가식, 면식은 면식, 이렇게. 다만 입천지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 아셔야 돼. 자, 박스 안에 환지 방식 두 가지 있죠. 입체한지하고 평면한지 꼭 봐두시고, 평면한지하고 입체한지 차이점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적환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해가 있죠. 예를 들어 증환지도 하나하고 감환지도 하나하고 환지 부정도 하나하고 입체한지도 하나합니다. 자, 그래 가로 3번에 보면
신청과 동의하에 환지 부정이 가능하다. 내가 이 땅 주인인데 여기 있는데 나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환지 지정을 안 받고 나갈 수 있죠. 이걸 환지 부정을 합니다. 이때 환지 부정을 여기 Y라는 사람이 하려고 한데 Y 땅에 임차권자가 있다. 나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그런데 임차권자의 임대차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 이자의 사용 수익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차권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만 받아들여서 결정하지 말고 임차권자의 동의도 아울러 꼭 받아야 환지 부정이 가능하다라고 규제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야 너네들 땅 언제부터 사용수익 하지 말라 공사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수익 할 날을 미리 알려줘요. 그때 알려줄 때는 바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330페이지 이 시행령은 직권 후 환지 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환지 감환지 가능합니다. 이때 종전 토지의 땅이 너무 넓다. 넓은 것은요, 바로 줄여서 주는 감환인 가능해. 그리고 청산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넓은 토지를 환지 부정해서 땅 받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알아주시고, 환지 부정 못해. 근데 종전 토지가 너무 적다. 좁은 토지, 너무 적은 토지는요, 적은 토지는 좀 늘려서 더 크게 땅을 만들어주는 증환지도 가능해. 그리고 청산 내놔라 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적은 것들은 환지 부정도 가능하다. 직권으로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동시에 정리해 두십시오. 이 안에 공공설 있잖아요. 이런 도로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공공설이거든요. 이런 공공설은 환지할 때게요. 종전의 토지 위치 고려해서 그 공공설 유치를 면적을 정할 필요 없어. 그래 공공설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환지계 작성준을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롭게 예쁘게 도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새거 공공설 설치해서 제공했다면 용도 표현을 이것은 이게 국가 거다 지자체 거라 하더라도 국가 지자체에게 환지를 정해주지 말고 다른 사람 토지의 환지 대상을 정해줘야 하는 그게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번 이 시행자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또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다 땅 안 주고 보류 시킬 수 있죠. 이런 보류 지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비로 정하고요. 다음은 공공설 용지로 씁니다. 그래서 보류 중에서도 사업비용에 충당하고자 빼낸 땅을 뭐라고 하냐? 채비를 한다. 그래 이 보류지하고 채비는 뭐가 더 넓은 의미의 용어냐? 보류지가 훨씬 넓은 의미의 용어다. 왜? 보류지를 가지고 채비로 쓰고 공공설 용지로 쓰니까. 자 넘어가시고 331페이지 입천지에서 알아줄 거. 입천지는 아까 했습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라든가 또는 종전 토지 소유라든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시행자한테 신청하면 시행자가 구분 건축물 쪽에서 건축물을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부여하는 것을 입천지를 하죠. 이때 입천지를 받았든 환지를 받았든 언제 그 자들은 소유권자 아니냐 환청 공고일 다음날에 다 취득합니다. 이때 종전 토지에 있는 것들은 환지로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는 저당권도 입천지 대상으로 넘어오는데요. 언제 넘어온 거 뭐냐? 환청 공고일 다음날에 넘어온 거 관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천지 신청했는데 종전 토지 건축물에 누군가에게 돈 빌려다 쓰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 저당권도 입천지 대상인 건축물부하고 건축물에 있는 대지으로 넘어와서 존재하고 관찰하는데 언제냐? 입천지 처분을 받은 공고일 다음날에 넘어온 거 관찰돼요. 또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도 대부분 넘어옵니다. 근데 어떤 권리는 따라오지 못하냐? 지역권. 그리고 종전 토지에 대하여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전속 처분한 것. 이런 것들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전속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채권은 소멸되죠. 소멸되는 것들, 또 환지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 토지에 있는 권리들도 소멸되는데, 소멸 시점 언제냐? 이 환청 공고 오늘 했다 하면 오늘 공고일이 끝난 때지 다음 날이 끝난 때 아니다. 다음 날이면 환지한 소유권을 깨끗하게 가져가도록 다음 날이나 환청 공고일이 끝나는 때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331페이지 입천지에서 1번 꼭 읽어두시고, 이때 입천지 신청할 때 아무나 신청하지 못하도 규제합니다. 이때 이 입천지를 통해서 분양해 주어지 않은 이 건축물의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종전 권리가액에, 종전 토지 건축물 권리가액이 바로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입천지 신청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종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이번에 입천지를 통해서 공고하고자 하는 최소 공고가격의 70% 이하짜리는 입천지 대상에 제합니다. 다만 주택을 종전에 가지고 있는 자는 그자의 종전 권리가액이 얼마가 됐든 그자의 주관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천지 신청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 그 내용이 바로 1번에 잘 정리됐으니까 박스는 1번 받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4번 꼭 받으십시오. 박스 안에서 1번과 4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이 환지계획구역 안에 이런 도로를 시원하게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간선도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 넓이가 25m 이상이다. 상당히 넓죠. 그럼 땅도 많이 필요할 것이 공사 많이 들어가죠. 이런 간선도로 넣을 때에 그 넓이가 25m 이상이면 이 부지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가 부담하고 공사비는 지자체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환지계획을 작성했던 시행자 중, 자, 이 시행자 중 행정청에 한 시행자가 작성했다. 그럴 때는 바로 관할 시장수구청에 인가받아 이 환지계획이 확정되고요. 행정청인 자가 시행자로서 작성했다면 인가받고 확정한다. 차이죠. 받으실 것. 자, 그 다음에 332페이지 환지 예정 지정에서 바로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중요하죠. 이렇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었다. 그러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 땅으로 들어가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때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로서 330페이지, 333페이지 가보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로서 소유권 변경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환지로 가서 소유권을 세우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334페이지 채비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박스 안에 기업부터 미미 채비하는 내용인데, 이 채비지, 아, 채비의 내용으로 가기에 333페이지 동그라미 4번. 이 시행자가 채비용도로 환지 예정지 지정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바로 이 채비를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것 꼭 봐주세요. 334페이지에서 박스 안에 기억년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특히 그 미음, 이 채비지,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시행자가 정했다면 이 땅은 공사가 이렇게 다 끝나기 전에도, 준공 전에도 시행을 마음대로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나 사용할래요? 라고 사용허가 받느냐? 필요 없어.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준공사 끝나야 사용할 수 있냐? 아니에요. 준공사 받기 전이라도 지정권자에 전혀 사용허가 받을 필요 없이 법적으로 사용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절의 환청 효과.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중에 바로 335페이지 가서 보면은, 그 60이란 말 꼭 봐주시고요. 환청을 할 때는 환지에서 정한 대로 토지세에 알리고 공고해야 한다는 거 봐주시고, 원칙을 보면 언제 환지단 설거지 하냐? 환청 공고일 다음 날에 취소합니다. 그게 바로 1번 나 있죠. 그리고 소멸은 환청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된다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지역권은 종전토지 그대로 존속했는 원칙인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청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된다. 그리고
환시문의 효과는 행정상 재판상 시험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종전토지 그대로 전속한다. 입체한지 효과 꼭 읽어두시고 오른쪽에 3번, 1번과 2번 잘 봐두실 것. 채비는 소유권을 누가 가졌냐? 시행자가. 언제? 환시문 공고일 탐내래. 근데 이미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그걸 매입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득을 마친 때 소유권 취한다.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환지문 공고일 담들에 취득한다. 꼭 봐주시고. 등기는 시행자 14일은 해준다. 이렇게 환지 등기 들어가지 않는 다른 길을 받아주지 않는데 다만 확정일자 있는 서류하여 환지문 공고일 전에 이미 그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했다면 그것은 받아줄 수가 있다. 청산금 원칙은 청산금은 환지문 공고일 다음날, 다음날에 확정됩니다. 환지문 공고일 다음날.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 징수, 일괄 지분 시 원칙이지만,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이거. 가로 3번에 나와 있죠. 이따가 중요하고요. 소멸시 5년이라는 거 받으시고요. 그리고 6번. 자, 환지 방식이 주어지는 도시발구역의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 협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전에 바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평가가 먼저다. 평가 1, 토지평가 협의의 심의 2, 결정 3, 순서 알아두실 것.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시부라든가 환지 처분을 인하여 용익권자들의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겠다. 그럴 때는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60이네. 그 임대료등 증감을 청구하든 아니면 계약 해지하고 나가고 싶다라고 의사표시하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바가 있으면 시행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가 대입 변제에서 처리해줬다면 그걸 이익받은 토지세한테 구상할 수 있다라는 것. 행정심판 나와 있죠. 이 행정심판, 이 사발할 때 시행자가 행정청의 시행자도 있고 국지 같은 사람들,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있죠.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불법할 때는 행정심판법으로 행정심을 제기해서 체결을 하면 돼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이런 토지소유자 저와 같은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불법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제기하면 되냐? 그 자를 시행으로 지냈던 지정권자한테 하면 된다고 봐주시오. 그리고 이 도시발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전기가스 지역나무 이것은 공급하는 자, 통신시설, 통신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 무자고 비용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전기를 땅속에다 묻어서 한전에다 설치를 요구했다. 이 시행자가 그때는 지중선로를 요청했다면 요청한 자가 반, 바로 한전에서 반, 2분의 1씩 내면 되는데 이것은 수용방식인 장소일 때 그러고 이 구역 전부가 환지방식인 장소다. 환지 방식인 장소일 때는 이미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은 토지 부담 많이 했죠. 그래서 부담률을 좀 낮게 해야 됩니다. 이 요청했던 조합 같은 자가 있다. 조합 같은 자는 조합원들이 있겠죠. 조합원들이 이미 땅 몽땅 내놨잖아요. 그래서 도로비도 썼고 뭐 채비로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조합 같은 시행자가 한전했다. 지중선로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해줬어. 그러면 바로 한전에서 3분의 2를 내고 요청했던 시행자 측에서 3분의 1만 내라. 이게 중요하니까 꼭 받으실 거.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340페이지는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다음 주에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도 많으셨고 이 날씨가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공하셔가지고 꼭 합격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도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